오늘 특별 게스트를 한 분을 모셨는데 된장 박사입니다. 된장 박사. 예, 장로님께서 예, 어떻게 이 특별한 된장을 개발하게 되셨나요? 그 개발하게 되신 동기를 한번 설명합니다. 저희는 그 1835년부터 한 200년 전부터 강순도 최기님 김강사 그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내 조상 그 쪽입니다. 그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신데요? 저는 미라이고 저희 아내는 그 강순도 그 우리 장모님은 나주입니다. 나주? 예예. 예. 아 아니 그런데 그 그럼 무슨 뭐 한 200년 됩니다. 200년 동안에 이 된장을 개발해 왔네. 예, 시 된장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공식? 강순덕 된장입니다. 강순덕 된장. 예예. 예. 근데 이 된장이 일반 된장하고는 뭐가 달라요? 일반 된장은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라 하는 그 된장들은 그 준주를 뿌려서 열을 가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 강제 발효입니다. 그건 몸에 좋지가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배추에 묶어가지고 3개월 동안 말려서 그 우리 그 고초균이나 그 균들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발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노하우가 뭐냐면 장을 담을 때 장도에다가 한 천여 개 장을 담습니다. 담을 때 시된장, 시간장을 뿌려서 이 된장 맛을 우리가 더 나게끔 하는 게 우리 강순덕 명인의 발효 기법이고 또 나아가서 강원도 농식품연구소 거기서 농산물 우리 거기서 저희가 제의를 해가지고 특허균주 AFY2라는 것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하나 내가 물어보면 네네. 결국 이것도 콩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콩을 일단 메주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네. 메주. 삶아서 메주. 삶아서 예예. 메주를 만드는데 네. 메주를 발효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효시키는데 거기 노하우가 있어요? 거기 노하우입니다. 아. 그 저희가 일반 그 바람 불고 비가 올 수 있으니까 그 비닐 하우스 안에서 저희가 그 볏짚으로 묶으면 볏짚 안에서 나오는 그 특이한 누룩 곰팡이 고초균이 있어요. 아. 그게 자연스러운 균을 만들어서 그 균이 들어가서 발효하고 그 균으로서 우리 사람을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우리 그 대기업들이 만드는 그 된장은 콩을 삶을 때 거기서 열을 가해가지고 균주를 뿌려버려요. 그럼 몸이 우리가 그 인위적인 균주로 먹으면 우리 몸이 인위적이 되잖아요.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간장을 붓는다고요? 아, 저희는 그래서 이제 발효 3개월 동안 말려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메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쫙 다시 이제 장독에다가 이제 담그거든요. 그렇지. 담그는데 저희 회사 그 노하우가 제대로 내려오는 시된장, 시간장을 시간장을 뿌려줌으로써 우리가 200년 전에 간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균이 또 새끼를 쳐서 또 균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회사의 노하우고 메주를 담그면 거기서 간장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그 간장을 다시 메주 속으로 다시 된장 속으로 집어넣는다. 오래전 간장, 오래된 간장, 시간장을 넣는다는 거죠. 시간장을. 그럼 이게 이제 가격은 얼마예요, 원가가? 이게 원래 많이 비싸였습니다. 제가 원래 19,800원씩 팔았더랬어요. 근데 제가 중국집 하나로 맡은 이런 게 나가면서 고객이 우리 고객님들 못 사드신다. 그래서 내가 그 강순도 그 우리 명인 우리 그 장군한테 보호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좋겠냐? 15,000원에 내가 다시 내렸어요. 지금도 우리 저 가문 몰 앱몰에 지금 여기 이거 지금 들어가서 팔리고 있죠. 팔리고 있는데 미약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예. 살려면 가문 몰 앱에서 먼저 사면 되고 예. 그 여기 지금 이 먹어본 사람들이 쭉 댓글을 달고 있네요. 아, 그렇구나. 네, 먹어본 사람들이 광화문 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 두 개 하면은 3만 원이다 이렇게만 나오네요. 그렇게 하고 맛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미국에서도 파느냐. 그리고 지금 메시지가 올라와요. 네, 미국에서도 저 오픈해야 되겠어.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오픈을 하느냐. 예, 예.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게 내가 이게 왜 이걸 체험했냐면은 우리 집 사람이 매일 아침에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 네네. 끓이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네네. 된장찌개가. 예예. 그래서 나는 된장찌개 하나 하고 밥 한 그릇이면 아침 끝나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이거 이 된장 맛이 바깥에서 먹어보면 예. 된장찌개 먹어보면 맛이 예. 없단 말이야. 예, 예. 우리 집에서 먹으면 최고라고 당신이 예. 그랬더니 비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뭔 비밀이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이 갖다 지혜서 갖다 준다는 거야. 예, 예. 우리 집사람한테. 예, 예. 그래가지고 장로님 준 걸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맛있다 이거야. 그래서 주일날 우리 집의 사택은요 예. 잔치집이요. 예. 뭐 김학성 교수님 뭐 이도호 교수님 해서 된장찌개 먹으려고 예. 그것도 먹다 남은 건 또 집에 싸가지고 간다고 또 난리들이야. 싸가지고 간다. 감사합니다. 20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강순덕 된장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